굉장히 유력한 강력 대상 우승 후보 박나리 씨를 만나봅니다. 아닙니다. 사실 이 밤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죠. 어떻게 저 혼자만 주인공이겠습니까? 네. 아, 그래도 솔직한 본인의 심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내가 주인공이면 좋지요. 좋습니다. 오늘 네.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.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? 노래가 있다는 거죠.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. 강력한 예. 우승 후보 한 명이 더 있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뭐 대상 후보가 아직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.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대상 후보고요. 다 쟁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은 예상을 깨고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유재석이냐 박나래냐 의외 인물 전현무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예? 아까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나요? 같은 팀이었었으니까요. 아, 예, 예. 그렇죠. 우리 제가 전 회장님. 예. 어떠신지 사실은 뭐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. 또 요즘 유재석 선배님 너무 존경하고 또 너무 놀면 뭐하니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. 또 우리 또 전 회장님도 함께하진 못했지만 또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냥 후보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헨리. 기안 84 콜라보레이션스 완벽한 호흡에 퍼포먼스를 보고 있습니다. 대상 축하, 가족 퍼포먼스. 오티에서 보여드렸던 불타는 열정을 오늘 이 시간 완벽한 호흡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. 홀기싹 댄스 들어갑니다. 예. 자, 이때 이션 씨가 조지나 망토를 입고 워킹이 시작됩니다. 조지나 망토를 걸치시고 프로다운 모습의 워킹을 통해서 네,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립니다. 조진아, 예. I believe I can fly. 축하드리고 자 여러분 나 혼자 산다 팀입니다. 오늘 유력 대상 후보 박나래 씨를 만나봤습니다. 나 혼자 산다 팀의 멋진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. 금요일 밤에 예능 최강자 나 혼자 산다 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왼쪽으로 퇴장시켜드리겠습니다. 네.